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 노인센터 빌딩 안에 있는 한인축제재단. 본 기자가 1982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만났던 이 축제재단 팀들. 벌써 43, 4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0일경 행사가 진행됩니다. 축제재단, 이사장, 회장 했던 분들 많이 있었죠, 그동안. 세상 떠난 개무림 씨도 있었고, 김진영 씨는 은퇴했고, 신진 그룹들이 지금 이 축제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나, 어쨌든 축제는 진행되어야 된다. 평화는 와야 된다. 오늘 본 기자가 잠시 옆에 노인센터 등에 왔다가 가는 길에 축제재단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이 간판을 쳐다보고 멘트를 합니다. 축제재단, 이제 LA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좀 달라지자. 한인 사회가 특히 한두 군데 큰 규모가 큰 한인의 축제재단, 또 상공회의소 몇 군데 있죠. 도둑놈들 들어와서 사기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자, 축제재단들 팀들 이사들 욕먹지 않고 실컷 일해주고 욕먹는, 돈 쓰고 시간 낭비하면서도 욕먹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열심히 하시고 유종의 미 거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달 축제재단 프레이드 지켜보겠습니다. 통신문 뉴스 배부전 기자입니다.